불화당 먹어볼까? 치즈 바질 군 토마토 뿌려진 알쏭달쏭 신기한 맛 온 가족이 모여서 먹어봤지. 홍사운드 역시 제 딸 입맛은 제가 확실히 알죠?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프라다의 신메뉴 바질 페스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딱 배달 왔는데 바질 향이 진짜 많이 나고 약간 서양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났는데 구운 토마토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구운 토마토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. 일단 사이드로는 치즈볼을 시켰고 콘소메 지파이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둘 다 콘소메로 시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꿀팁 알려드렸잖아요. 콘소메 하나만 시켜도 스프를 요걸 주는데 요거 하나 양이면 한 두 개 정도에는 뿌려 먹을 수 있다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도 뿌리고 여기다가도 콘소메를 뿌려서 콘소메 치즈볼 콘소메 지파이 이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얼른 먹어보죠. 치즈볼 먼저. 맛있다. 다음에 콘소메 지파이. 지파이는 지파이 자체에 약간 염지랑 이런 게 좀 세게 돼 있어서 콘소메를 좀 듬뿍 뿌려야지 함께 맛을 즐길 수 있다. 리셋. 비주얼.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나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? 바질 페스토 아시죠? 그거 빵에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. 아,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봉 다시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일단은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. 바질 페스타를 먹기 전에 콘소메 치즈볼이랑 지파이를 먹었잖아요. 근데 콘소메 치즈볼 단짠 막 엄청 강렬한 맛이죠. 지파이 얘도 염지 아까 엄청 세다고 얘기했죠. 그리고서 얘를 딱 먹으니까 궁합이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 단무지로 리셋을 했지만 리셋이 먹히지 않았다. 그래가지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바질 페스타를 시킬 때에는 이런 강렬한 맛이 있는 사이드들은 같이 안 먹는 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고 바질 향 충분히 나고 토마토 맛 괜찮게 나는 근데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상큼 깔끔한 맛보다는 느끼하다? 너무 부드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맛을 느껴가지고 요 정도 먹었으면은 혀가 여기에 적응을 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야 비로소 얘의 맛을 좀 더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가슴살. 와, 진짜 크다, 근데.
아, 얘 한번 찍어 먹어볼까? 근데 얘가 강렬한 맛이라서 괜히 다시 얘로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? 약간 이런 걱정이 있어 했는데 먹어볼게요. 얘랑은 어울리질 않는데? 왜 같이 되지?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프라다에서 나온 신메뉴 바질 페스타 먹어봤는데요. 와, 나는 오늘 진짜 치킨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시키면 안 될 것 같고, 아, 후라이드 말고 양념치킨 말고 그냥 닭으로 된 요리를 먹고 싶다 하실 때 시키면 괜찮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호불호 분명히 있을 것 같고, 지금까지 치킨 쪽에서는 보지 못했던 맛이었던 것 같아서, 네가 치킨이야? 그러면 치킨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럼 뭐 맛없어? 이렇게 하면 맛은 있는데요. 그럼 다 좋아할 것 같아? 그러면 그래, 우리 딸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또 시켜 먹을 거야? 그러면 그건 좀 고민 좀 해볼게요. 약간 이런 느낌의 치킨이었습니다. 아, 여은이를 출동시켜보자. 여은이가? 자, 여은이 한 입 먹어봐요. 엄마, 옛날에 어때? 맛있어요? 아니, 엄마 다음에 시켜줄까? 옛날에도 재구매해서 없어. 알았어. 너 먹을래? 루나의 리얼한 반응 한번 보자. 어때? 그래요? 저는 원래 치킨 안 좋아하니까. 원래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. 오빠 이게 뭐야? 그거 치즈볼. 왜 치즈볼 같아? 나 치즈볼 먹을래. 독특하군요. 독특하군요. 맛없지 않아. 맛은 있지. 아니, 샐러드 잔뜩 해놓고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아, 그렇게. 어, 그러네. 샐러드랑 먹으면 맛있겠다. 치즈도냐? 뭐 묻은 데는 안 먹고 안 묻은 데만 먹어. 안에 한번 보여줘요, 나. 맛있다? 응가 빨리, 어, 빨리. 왜 또 밥 먹는데 와서 똥 얘기를 하는겨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